예, 제품 설명을 맡게 된 셔런 로즈 마스터 고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우려와 같은 박수 소리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놓쳤어요. 이 제품 설명을 놓치다 보니 홍삼 케어를 했는데 제가 또 홍삼 케어를 준비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 홍삼 케어로 너무나도 큰 도움을 받고 제가 직접 체험한 그런 사례들이어서 꼭 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또 다시 지난번에 이제 이면수 사장님께서 아주 잘 하셨을 텐데 제가 또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차이점은 또 서로 이제 부족한 것들을 서로 이제 그런 거 보충을 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홍삼 케어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제 그 당 케어로 이제 나온 애터미에서 출시된 야심찬 그런 작품이잖아요. 그러면 이 작품이 어떻게 우리한테 좋은 점들을 줬는지. 네. 저는 어릴 적에 아빠랑 같이 밥을 먹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아빠가 음식을 굉장히 맛있게 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집집마다 그 식사하실 때 청소부 있죠. 청소하는 사람 마지막 걸 이제 다 갖다가 부어서 이제 비워서 드시고. 예, 그렇게 항상 맛있게 드시고 많이 드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이제 깔끔하게 드시는 거. 그래서 저는 옆에서 보다 보면 아빠랑 같이 밥을 먹다 보면 아빠가 이제 그 비벼놓은 그 밥을 제가 한 숟가락, 아빠 한 숟가락 이렇게 예, 그랬던 적이 되게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너무 맛있게 드시니까. 그래서 그런 아빠가 참 좋았고 그렇게 드시던 아빠는 어떻게 되셨냐면 배가 불룩하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점점 이제 크면서. 근데 이제 그 불룩한 배가 그때 당시 저희가 어릴 때는 좀 부의 상징? 예,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변 아줌마들이 야, 니네 아빠는 배도 크고 진짜 멋있다. 예, 근데 제가 어릴 때 그 아빠의 모습이 저는 참으로 멋지게 느껴졌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예,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아빠가 당뇨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뇨,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이제는 한참 오래된 일이에요. 한 20년 거의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아빠가 이제 당뇨에 걸리셨는데, 그냥 크게 나타나는 증상이나 뭐, 이제 불편한 것들이 많이 처음에는 없었기 때문에, 당뇨가 얼마만큼 위험한 건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당뇨를 어떻게 조심히,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예, 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제가 애터미에 와서 이제 급격한 이런 어떤 이제 그 업무량, 그리고 이제 체중 과다로 제가 그 당뇨를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당뇨를 체험을 할 때 첫 번째 이제 그 수치가 한 131 공복 수치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좀 이따 뒤에 그 정상 혈당이랑 이런 것들을 좀 공개를 할 텐데요. 예, 이렇게 되다 보니 제가 조금 신호가 왔잖아요. 그래서 놀랐어요. 그래서 영상을 듣다 보니까 당뇨에 대한 것들을 막 찾아보게 됐어요. 이 사람이 진짜 치사하죠. 아빠가 당뇨에 걸렸을 때는 그 아빠한테 당뇨에 좋은 제품들만 보내드리고 열심히 드시라고만 말을 했지 제가 정작 그렇게 파헤치지는 못했더라고요. 근데 내가 당뇨에 이제 딱 이제 직면을 하다 보니 도대체 이게 뭐지? 예, 조금 많이 놀랬고 그런 신호가 나한테 왔다는 거를 저는 좀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이제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씩 파헤쳐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봤더니 당뇨는 정확하게만 내가 잘 이제 조율을 해서 가면 병이 아니다. 이런 것들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의 저한테 이 당뇨가 찾아왔다라는 거는 제가 암이나 고혈압이나 그리고 뇌졸중이나 심장병, 비만증 이런 것들을 제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찾아온 이 당뇨 저는 축하받은 그런 이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느낌이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당뇨를 이제 얘기를 하면 정확히 당뇨의 증상을 얘기해 주는 사람을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1, 2년쯤 전부터
이제 살이 급격하게 많이 찌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좀 스트레스나 이제 좀 늦게 자고 아니면 잠을 못 자는 이런 이제 일들이 이어지다 보니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긴 것 같은데, 좀 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였죠? 증상, 당뇨 증상. 물이 이제 많이 땡기기 시작했어요. 한 2년 전부터. 그래서 저는 옆에 이제 운전할 때 항상 물이 없으면 정말로 불안했거든요. 물이 그렇게 많이 땡겼어요. 그래서 아, 물을 많이 먹는 건 좋은 증상이다. 괜찮을 거야. 이제 이랬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족력이 당뇨가 있다 그러면 나는 이제 한 50%는 그 자녀들은 50%는 당뇨를 유전받을 그 체질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알고 살아야 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불안불안하면서도 뭔가 이제 그 게을름이죠. 그런 것들을 실행하기 싫어서 계속 저의 그런 생활 패턴을 이어갔던 거예요. 근데 물이 많이 땡겼어요. 근데 이제 요 검사를 하기 직전에 한두 달 전부터는 어떤 증상이 왔냐면 갑자기 힘이 쫙 빠지는 느낌. 이제 식사를 하고 나면 팔다리에 힘이 그냥 쫙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팔다리가 흐물흐물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눈꺼풀이 정말 천근 무게로 내려와요. 그래서 막 자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밥을 먹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졸리지? 왜 이렇게 자지? 이런 것들이 참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내가 좀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이제 무심코 지났는데, 이번 이제 추석 때 저희 엄마가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셨는데 저를 보고 이제 기겁을 했어요. 야, 너 도대체 왜 이렇게 됐냐? 너무 살이 찐 저를 보고 엄마가 기절할 뻔했다고 그 얘기를 해서 좀 놀래서 당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그때 이제 당이 좀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뒤에 병원으로 가서 직접 이제 체크를 했을 때 130일 공복 이제 혈당이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력이 있는 사람하고 비만인 사람일 경우 이제 당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많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바꿀 수 있는 게, 이제 인슐린인데, 그 인슐린을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 인슐린이, 자동차로 표현했을 때, 인슐린을 엔진이라고 하면, 인슐린을 그 저항하는 건 차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나타 엔진에다가 제네시스의 이제 차체를 갖다가 입혀놨어요. 그러면은 이 소나타가 엔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제네시스를 밀고 나가려고 하니까 힘들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만인 이런 사람들이 체구를 자꾸 키우면 우리의 이 엔진이 인슐린이 1을 넘어하고 고갈이 되기 때문에 인슐린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인슐린에 문제가 생기고 저항성이 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를 하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줄여야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포도당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포도당. 우리가 그 이제 힘을 내고 에너지를 발산하고 싶을 때 우리는 밥을 먹거나 빵을 먹잖아요. 그죠? 탄수화물을 섭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탄수화물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아주 잘게 잘게 마지막에 분해가 되다가 포도당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포도당이 혈액 속을 이제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혈액, 이 혈관은 우리 몸의 고속도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고속도로를 타고 그 안에 들어온 영양분들이 각각 우리의 기관에 운송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당이 혈관 속을 막 타고 가는데 이 당을 세포로 보내야 돼요. 세포로 보내야 되는데 당은 혼자서 세포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도움을 받으려면 그 친구는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슐린이 또 어디에서 나오냐? 인슐린은 우리의 몸에 이제 그 위하고 그리고 이제 십이지장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렇게 췌장이 있는데 췌장에서 거기에서 이제 소화 효소하고 호르몬을 이제 분비를 하거든요. 근데 그 호르몬의 호르몬 분비에서 베타 호르몬하고 그리고 알파 호르몬이 있는데 베타 호르몬에서 인슐린을 분비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이 우리가 이제 막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당이 이제 밥을 먹었는데 당을 빨리
이제 세포에다 전달을 해야 되는데 뇌에서 이제 전달을 하겠죠. 지시를 내리겠죠. 야, 인슐린 빨리 와서 저기 문을 열어줘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인슐린이 혈관 속에 가서 문을 열어줘요. 세포에 문을 똑똑똑 두드려요. 그러면 똑똑똑 두드릴 때 그 안에서 글루트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신호를 받고 문을 짠 열어줘요. 그러면은 이 당들이, 포도당이 이제 세포 속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 세포 속으로 들어온 포도당들이 에너지를 내고 열량을 내서 우리가 이제 막 운동을 하고 힘을 낼 수 있고 에너지들을 발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공복일 때 우리가 그 인슐린은 우리의 이 그 인슐린을 어디에다 저장하냐면 세포에다도 저장하고 간에다도 저장하고 근육에다 저장하고 그리고 지방세포에다도 저장을 해놔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복일 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알파세포가 이제 움직여요. 그래서 그 알파세포에서 나오는 글루카곤이라는 세포가 또 이제 이 저장되어 있는 간에 저장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빼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복일 때는 이제 글루카곤이 일을 하고 또 이제 많이 먹었을 때는 인슐린이 같이 일을 해서 우리 몸에 이제 이 혈당을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 인슐린이 저항성이 딱 오기 때문에 인슐린이 얘가 이제 그 아까 가서 이제 문을 두드린다 그랬잖아요.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인슐린이 가서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혈액 속에 당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당들이 빨리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근데 이제 우리 뇌는 자꾸 지시 전달을 내리니까 인슐린도 이제 엄청 많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 혈관 속을 계속 타고 가다가 결국은 이제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그 세포는 당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먹었는데 세포는 계속 배고프고 또 먹었는데 세포는 계속 배고프고 인슐린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배고프다 보니까 또 먹고 그래서 비만이 생긴 거 이게 악순환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방지를 할까? 예,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랑 좀 나눌 건데요. 우리의 그 수치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정상적인 당 수치가 110 그리고 이제 공복 혈당이에요. 그리고 이제 140까지 갔을 때 이거는 조금 이제 당이 이제 온다라는 그런 이제 전 단계 이게 그 징조거든요. 근데 요 사이에 있을 때는 이제 전 단계 당의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는 이제 140까지 나왔더라고요. 아, 우리 거기서 140까지 나왔구나. 126이에요. 예, 126. 그래서 126까지의 요 사이에는 이제 전 단계라고 하는데 요 사이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조금 경계를 하고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110 이하로 이제 있는 사람들은 정상 수치고 그리고 126 이상이면은 이미 이제 당뇨 단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131이니까 지금 당뇨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당뇨 초기 단계의 느낌은 저는 그랬어요. 밥을 먹고 나면 이 머리 뒤에서 좀 차가운 느낌이 이제 으스스 감기 올 때 그런 증상들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몰라서 감기약을 집에 있는 감기약을 제가 죄다 먹어버렸어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래서 그걸 먹으면 좀 나을까 싶어서 왜냐면 제가 감기 올 증상인 것 같아서 감기약을 먹었거든요. 우리가 해모염도 좋지만 해모염도 많이 먹으면서 그렇게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전혀 그게 아무런 효과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나 왜 계속 감기 증상이 오지? 내가 감기가 걸린가? 걸리나? 추운가? 춥지도 않은데 그 느낌 있잖아요. 근데 혈당 케어를 그 뒤에 이제 알고 나서 혈당 케어를 먹고 나니까 그 증상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거나 했을 때 당이 갑자기 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뒤에서 뻐근한 느낌이 올 때 혈당 케어를 밥 먹기 전에도 먹어봤고 밥을 먹고 나서도 혈당이 오를 때 그때도 먹어봤거든요. 근데 먹고 나면은 그 증상이 빨리 완화되는 느낌을 느꼈어요. 그래서 혈당 케어를 여러분들이 저는 아무 때나 먹으라고 이제 권하기도 하는데 제가 당이 오기 전에 당뇨가 오기 전에는 아무 때나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권고를 드렸는데 아무 때보다 그냥 식사를 하기 전이나 식사한 후에 드셨을 때 저는 더 효과가 좋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제 그 복부 비만, 내장 비만, 그리고 이제 탄수, 고탄수화물, 스트레스, 운동, 이런 것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이제 오는 건데, 세포에서 그 당을 주지 않으니까 이제 그 세포들이 계속 배고파서 우리가 이제 다른 것들을 계속 먹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도당이, 그래서 이제 포도당이 많고 인슐린도 많으면서 그 이제 민감도가, 인슐린의 민감도가 떨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그 저항성이 계속 오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뒤죽박죽이네요, 좀. 네, 그 저항성이 떨어져서, 예, 요런 부분에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에 좋은 이제 그런 제품. 잠깐만요. 네, 여기에서 나왔네요. 요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요거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 간에 저장했던 이제 고혈당일 때는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이렇게 이제 당을 조절을 하는데, 저혈당일 때는 글루코간이 이제 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또 이제 이거를 이제 조절을 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그 인슐린을 이제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면역에 관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그 바나바 홍삼 추출물이 바나바 잎이 들어 있는 반면에 우리가 그 홍삼 추출물이 같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 잎만 검색을 했을 때는 가격들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 조금 저렴했었어요. 근데 홍삼이 같이 들어간 제품을 검색을 해 봤더니 가격대가 한 12만 8천 원 정도, 예, 다른 데서 한 달 분이, 그것도 똑같이 한 달 분이 12만 8천 원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애터미의 이제 바나바 홍삼은 2만 9,800원이잖아요. 한 달 양이. 그래서 2만 9,800원으로 이제 우리는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 바나바 잎 했을 때, 이 바나바 잎에 들어있는 성분, 글루코솔. 예, 이 성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슐린을 이제 그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예, 그런 부분들이 바나바 잎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코르솔산. 그리고 우리 이제 홍삼에 들어가 있는 그 기능이 피로 개선하고, 그리고 면역력 증진, 항산화에 도움을 주고, 기억력 개선을 해주고, 그다음에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흐름 개선에 이제 도움을 주는 그 홍삼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의 몸이 이제 피곤한 이런 것들 때문에 당뇨의 증상들이 오는데, 이걸 안에 들어가서 홍삼이 들어가서 같이 피로 회복까지 같이 해주기 때문에 바나바 홍삼 케어가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예,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밖에 나가서 이제 좀 살이 많이 빠졌다는 그런 이제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요즘 바나바 홍삼을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좀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 바나바 홍삼이 그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지방도 이제 빼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 바나바 홍삼을 열심히 먹어서 그 부분에서 좀 도움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좀 비만인 사람들이 바나바 홍삼은 꼭 당뇨에 걸린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혈액이 이제 끈끈해지고, 그리고 이제 당뇨 전 단계에 가 있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즘 이제 현대 생활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음식이나 이제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바나바 홍삼을 드셔서 미리미리 예방을 해서 그 당들이 빨리빨리 이제 세포에 들어가서, 그 세포에 들어간 당들이 인슐린이 정확하게 일을 해서 내 몸에서 정확한 에너지를 낼 수 있게끔, 예, 그런 빈도를 만들어 주면, 예, 훨씬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당을 이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식품도 좋지만 또 그 뒤에 이제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당이 먹고 나서 운동을 하는 거.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혈당 수치를 식후 30분 안에 운동을 했을 때 혈당 수치를 빨리 낮출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물을 좀 많이 마셔가지고 그
몸속에 있는 그 혈당들을 빨리 밖으로 이제 배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혈관 속에 당이 계속 오래 머물러 있지 않게 물을 많이 마셔서 빨리 배출을 시켜주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밥을 예를 들어서 한 공기를 먹었을 때 나의 당 수치가 200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내가 밥을 반 공기 정도 먹었을 때는 100까지 올릴 수 있는. 그래서 그 당이 당을 이제 갑자기 급격하게 많이 높이지만 않으면 나는 이제 그 당이 위험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당이 무서운 병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병이다. 그래서 하루 3시 3끼를 내가 좀 많이 먹었었다 그러면 조금 나눠서 6끼 정도를 나눠서 먹었을 때 당이 이제 한꺼번에 많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활 패턴이 그렇게 돌아가면 위도 조금 줄어들고 그러면 적게 먹으면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꼭 당뇨가 왔다고 해서 단 음식을 100% 먹지 말라고, 이것도 맞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당 드셔도 괜찮고요. 뭐 커피 절대 먹으면 막 난리 날 것 같은 이제 당뇨 환자는, 근데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적당하게 즐길 수 있으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했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밥을 바꿨어요. 제가 원래 이제 뭐 그냥 흰쌀밥 아무거나 이제 있는 밥은 그냥 먹었었는데, 밥을 이제 보리랑 귀리 들어간 거, 그리고 이제 잡곡으로 바꿔서 혈당을 이제 한꺼번에 빨리 높이지 않는 거. 왜냐하면 흰쌀밥 같은 경우는 먹었을 때 당 수치가 급격하게 빨리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잡곡 같은 경우는 혈당을 빨리 높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위주 이렇게 조금 식단을 바꿨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좀 저는 잘 먹어요. 예, 많이 먹었었다 그러면 그 양도 조금 이제 그렇게 많이 줄이진 않았어요. 한 7, 80%는 그래도 먹는 것 같아요. 배고프지 않게. 예, 그렇게 먹고. 예, 그렇게 했더니 요즘 나가서 좀 살 빠졌냐고, 왜 이렇게 갑자기 살이 빠졌냐고, 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것 중에 종합 비타민을 조금 더 열심히 먹었고, 그리고 이제 종합 비타민이 우리의 이제 그 영양의 균형을 맞춰주잖아요. 그래서 영양의 균형을 맞춰주다 보니까 내가 좀 군것질 하고 싶은 생각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좋았고,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차전자피를 같이 이제 복용을 했어요. 그래서 차전자피는 저희 팀에서 워낙 이제 좋은 아이템으로 이제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었던 터라 차전자피를 계속 먹고는 있었어요. 근데 차전자피를 먹었다고 해서 당이 조절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제가 차전자피까지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요거 가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바나바 홍삼은 이렇게 깔끔한 식감으로 드실 수 있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죠? 분말 제형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좀 꺼끌꺼끌하면서 입에다 넣었을 때 별로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의 당 수치를 조절해준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맛있어지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뭐 부담 없이 이제 그 커피 마시듯이 진짜 밥 먹고 나서 차전자피를 맛있게 먹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냥 입에 털어서 넣고 물을 마셔도 되고, 아니면 물에다 타서 먹어도 뭐 무방합니다. 뭐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고, 맛이 그렇게 이제 강한 맛이 아니어서 드시기에 아주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29,800원에 한 달에 이제 당케어를 먹을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비교했던 거는 한 달분이 128,000원이었어요. 근데 거기도 이제 그 아까 바나바 잎 추출물이랑 그리고 이제 홍삼, 같이 들어있었어요. 홍삼에 들어있는 RG1, RB1, RG3, 요 부분도 함량이 거의 비슷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분의 가격대가, 128,000원이랑 29,800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그리고 뒤에 차전자피를 보겠습니다. 네, 차전자피는, 예전에 이제 길 옆에 그 마차가 이렇게 많이 지나다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걸어 다녔어도 계속 그 길에서 이제 끈질기게 살아남은 이제 그런 이제 풀 종류 중에 한 가지잖아요. 질경이.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그 씨앗은 차전자고 그 껍질이 차전자피예요. 그래서 식이섬유로는 제일 적합한 이제 그런 식물로 이제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대량 이제 많은 그 차전자피가 인도산으로 들어온다 그러는데, 저희 애터미에서도 인도산 이제 식이섬유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차전자피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쾌변, 그리고 장 건강,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거. 그래서 식이섬유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이제 7대 영양소 중에 그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 지방, 그다음에 비타민, 무기질, 그리고 물, 그다음에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식이섬유잖아요. 근데 이 식이섬유가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할 정도로 이제 7대 영양소로 이제 간택이 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 차전자피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그리고 식이섬유는 도대체 어떤 거냐? 우리가 식이섬유를 먹었을 때 다른 것들은 이제 그 췌장에서 소화효소가 나와서 분해가 되는데 식이섬유는 분해가 되지 않아요. 분해가 되지 않아서 큰 과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는 또 저기 수용성 식이섬유하고 불용성 식이섬유로 나뉘는데 그렇게 이제 애터미 차전자피 안에는 불용성 식이섬유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용성 식이섬유가 아주 적절한 비율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수용성 식이섬유가 어떤 역할이냐면 변을 부드럽고 이제 좀 쫀득쫀득하게 그래서 이제 이동이 잘 되게끔 그 어떻게 표현을 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바나나 똥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매끄럽게 딱 떨어지는 그런 이제 예, 그런 이제 변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변비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화장실 잘 가면은 사람들은 변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변을 내가 진짜 굵고 쫀득쫀득하고 말랑말랑한 그렇게 똑 떨어지는 그런 변을 보느냐. 예, 그게 이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예, 식이섬유가 애터미 지금 차전자피가 그 역할을 이제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용성 식이섬유는 어떤 역할이냐면 그 변의 양을 이제 늘려주고 그리고 장을 자극해가지고 장 운동을 촉진시키는 예,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기 뒤에서 막 웃고 계셔요. 네, 차전자피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팽창이 돼요. 한번 이제 우리가 한 포를 마셨는데 40배나 팽창이 되는 예, 그런 차전자피인데 우리의 그장 속에 들어가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인체 시험 결과거든요.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은 업을 시켜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좀 낮춰주는 그런 역할도 해요. 그래서 이 차전자피의 역할이 배변 활동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있고,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좀 전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낮춰주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건그 식이섬유가 우리 장 속에 들어가서 이제 보호막을 딱 쳐놔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담즙상 같은 거, 우리가 이제 몸에서 안 좋은 것들 먹었거나 안 좋은 것들이 그 장까지 갔을 때 얘가 이제 보호막을 쳐놨기 때문에 그 식이섬유가 그런 것들을 다 띄어내가지고 같이 밀고 밖으로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장 속을 깨끗하게 쫙 밀고 나가는 예, 그런 이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산균의 먹이. 예, 그 차전자피가 우리가 이제 프리바이오틱스라 그러잖아요. 유산균의 먹이.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는 다른 데서 또 다시 구매해서 드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애터미의 유산균에는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차전자피까지 드셨을 때이 차전자피가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해요. 차전자피가 우리 장내에서 서식 이 안에 장내에 있으면서 그 장내에 서식하는 유산균들이 그 안에서 더 오래 살아남게 더 이제 그 유익한 이제 그 장내 활동을 돕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이어트에 이제 좋은 식품이죠. 다이어트를 안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이제 아침에나 뭐 저녁 때 아무 때나 드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만약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한다면 식전에 이거를 한 포에서 두포 정도 이제 두포 정도를 타서 마셨을 때더 좋은 효과가 나더라고요. 한 포씩 처음에는 먹었었는데 아침에 두 포, 저녁에 두 포. 좀 이따 여기 나올 건데요. 이게 하루에 세 포를 이제 먹는 거거든요. 한 포, 아침에 한 포, 점심에 한 포, 저녁에 한 포.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제 두 포, 두포 이렇게 먹었을 때 효과가 좀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때는 이제 뒤에 설명을 할게요. 잠깐만요. 요거 좀 설명을 할게요. 그 애터미의 차전자피는 원래 이제 갈색으로 돼 있는 건데 차전자피의 껍질이 갈색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차전자피가 보라색 빛을 띠거든요. 여기 전체 지금 보라색이잖아요. 그 보라색 빛을 띠는 이유는 풀은
이 부원료들이 거의 다 이제 베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보라색 빛을 띠는 이런 원료들이 부원료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그 보라색 빛을 띠거든요.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이제 그 식이섬유에 좋은 그 배변 활동에 좋은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우리 이 차전자피를 드실 때는 그리고 요 부분은 그 안전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차전자피를 밖에서 많이 볼수 있는 그런 풀이다 그러면 그걸 캐서 먹어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애터미에서 이제 요 건강기능식품 이제 인증을 받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대해서는 이제 선별을 다 해서 그리고 중금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걱정을 안 하시고 드셔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선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과립으로 돼 있는데 드실 때꼭 물이랑 함께 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제 한포 그냥 입에다 넣어서 드실 때는 먼저 입을 좀 적셔 놓고 그리고 한 포를 넣고 물을 한 500ml 정도 계속 좀쭉 드셔야지 돼요. 한 컵만 한 모금만 이렇게 드셔서는 절대 효과가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더 변비가 올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얘가 이제 40배나 늘어나는 팽창이 되는 그런 제품을 먹었는데 물을 안 드시면 얘가 안에서 차전자피가 팽창이 될수 없기 때문에 물은 500ml 정도 꼭 드셔야지만이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한 컵에 저거 이제 차전자피를 타서 이제 마시고 나서 그리고 또 물을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드실 수 있고요. 여기 나왔네요. 올바른 섭취 방법. 네, 그리고 이제 차전자피는 32,800원에 포인트는 16,500포인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전자피를 그리고 따뜻한 물에 타시는 것보다는 꼭 냉수에 타서 드시는 게 좋아요. 따뜻한 물에 탔을 때는 너무 빨리 이제 그 걸쭉해져서 먹기가 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찬물에 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이두 가지 제품을 준비를 했는데 좀 두서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그런 제품들이었고, 제가 요즘 이 제품으로 도움을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꼭 이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당 케어, 요즘 이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는 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희 집에만 해도 저희 아빠도 당뇨시지만 저희 큰아빠, 저희 고모 다 당뇨를 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두려운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제가 이제 소홀하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당뇨라는 병을 얻게 됐는데 어찌 보면 또 하늘이 저한테 준 이제 신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관리하면 제가 뭐 암이나 고혈압이나 이런 데서는 절대로 이제 안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당뇨에 걸렸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당을 내가 잘 조절을 해서 간다면 내가 이제 지금 이제 체중을 급격하게 감소를 시켰을 때는 이제 그 수치가 아주 많이 이제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뇨에 이제 그전 단계에 계신 분이나 아니면은 그런 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은 꼭 혈당 케어나 그리고 이제 차전자피를 활용을 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